예, 여러분 반갑습니다. 강한 대한민국 강민국입니다. 정말 저는 방금 이리 복도 길을 들어오는데 정말 가슴 벅차고 정말 심장이 뜨거워지는 느꼈습니다. 지금의 대한민국 저는 뭐 젊은 정치인입니다만은 지금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지금의 대한민국이 여기 계신 여러분들의 청춘을 바쳐서 또 이 대한민국을 만들었다는 것은 저희 후배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가 월남전 참전 국인의 애호와 지원에 관한 법률을 아마 아시는 분 아실 겁니다. 그 대표 발의한 국회의원이 누구 아십니까? 잘 모르시네. 이 큰일 났네. 제 강민국이가 대표 발의했습니다. 네, 이게 네, 제가 21대도 정무위에 계속 지금 정무위 간사를 하반기 했고 지금도 이번에도 정무위 간사를 하고 또 이제 국가보훈부를 소관하는 제 2법안 소위원장을 맡고 있지만은 작년에 제가 월남 참여 유공자 강민국 내부의 강민국하고 월남전 친구 다 모읍니다. 야, 내가 이리 열심히 하는데 잘 모르고 계신 게 좀 서운하게 서운하네요, 보니까. 다시 한번 힘차게 박수 부탁드립니다. 정말 다시 한번 저도 저희 백국께서 청룡부대 해병 청룡부대로 올라가는 참정하셔서 또 획득한 성과를 내시고 뭐 저희 집안이 다 그렇습니다만은 정말 다시 한번 이 자리에 빌어서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정말 희생하신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. 이번에 특히나 이제 월남 참전 유공자들 중에서도 또 젊은 나이에 사실 고엽자라는 정말 그 평생에 남는 씻지 못할 그런 부분을 또 저희들이 특별히 더 신경 써서 이번에 올해 22대는 꼭 여러분들의 염원이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그래서 방금 우리 이하경 부의장님이 또 적극 도와주신다 하시니까 더욱더 아마 잘 되고 또 오늘 토론을 주최하신 우리 김병주 또 우리 의원님을 비롯해서 또 우리 김성원 우리 국민의힘 또 의원님도 오시고 해서 힘을 모아서 꼭 이번에는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특히 이번 행사를 마련하고 항성규 회장께도 감사 말씀드리고 앞으로 더욱더 여러분들께서 자주 좀 뵙고 자주 소통하고 자주 찾아오십시오. 그러면 자주 언론에서 여러분들의 염원이 국회에서 꼭 정책적으로 예산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. 고맙습니다.